보시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되어 있네요. 네, 여기서 자 길이 좁아요. 중앙선이 있지만 네 라이트 불빛 보이는 데가 한 3, 40m 될까요? 자 여기에서 쭉 가는데요. 이런 헤헤이 참나 아이 아이씨 에이 에이 예 상대가 불법 좌회전하려고 나왔어요. 여기에서 아이쿠 에이 에이 에이씨 예 음주래요. 외국인이고 상대가 면허 취소 수준이랍니다. 과실비로 어떻게 될까요? 상대 차가 불법 좌회전하려고 갑자기 팍 튀어나왔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대 차 라이트 불빛 안 보였나요? 그랬더니 제 라이트 불빛에 묻혀서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좁은 골목이고 제 라이트 불빛에 좀 미리 그 차가 좀 나였으면 보였을 텐데요. 제 라이트 불빛에 딱 나가는데 거기에 들어오니까 그 차의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박차는 잘못이 있을까요? 이곳은 제한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30인데 불박차는 23으로 가고 있었어요. 과연 불박차는 잘못이 있을까요? 투표 한번 해보죠. 100대 0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우회전에 나온 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되는 거 아니야? 100대 0인지 아닌지 투표해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아, 네. 100%. 100대 0, 100%. 저도 100대 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차가 물론 우회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차가 이쪽으로 가는 것하고 이쪽으로 꺾는 것하고 그리고 엄청 빠르게 나왔어요. 블박차가 아직까지 예 부딪힌 데가 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직 여기까지 안 들어갔어요. 여기 안 들어갔는데 그냥 와서 때렸어요. 저렇게 손사가 튀어나올 것은 예상 못하죠. 일부 판사는 아니 저기 아짜형이잖아 아짜형 여기 아짜형 이렇게 아짜형이니까 차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이고 저렇게 튀어나온 차를 어떻게 대비합니까? 요 트럭 때문에 트럭을 지나치지 않고 여기 섰어요. 보이는 것보다 2m 뒤에 있는 겁니다. 상대가 꺾어 들어와서 때립니다. 상대가 꺾어서 그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 나한테 잘못 있다 그러면 그 트럭 옆에 잠깐 서갖고 목을 빼도 안 보여요? 빵빵 빵빵 디디 빵빵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는 100대 0이 옳겠죠? 음주했으니까 저렇게 과감하게 운전한 거고요. 그리고 중앙선 넘어서 불법 좌회전하려고 확 튀어나왔고요. 이걸 100대 0이라고 안 하면은 진짜 화 많이 나겠죠?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